안녕하십니까. 하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강의를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조금 재미가 있어서 조금 신이 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지겹고 예, 고리타분하고 그런 게 있을 때는 목도 잠기게 되고 아주 강의 안에도 힘들고 억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지난번 시간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예. 그 뻔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예, 너무나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저도 읽으면서도 그냥, 아, 이거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맹자는 굉장히 좀 순수하고 이런 분인데, 제가 오히려 그냥 아주 세속적이고 속물에 아주 쩌들어 있어가지고, 맹자의 말이, 솔직히 해서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공부하는 게참 재밌어요. 예. 약간 철학적인 것도 있고,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나고, 예. 시에 이르기를 상나라의 자손들, 손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손들이 그 숫자가 억이 아니다. 억으로 끝나지 아니하건만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많은, 하늘이 이미 1,000명을 누구한테 맡겼다. 주나라한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하늘이 어떻게 명을 내립니까? 그죠? 결국 하늘의 명도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예. 주나라에 복종을 하니 천명미상이라. 아,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면서 이 글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예, 그냥 이해를 하면 오늘 공부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천명미상이다. 이게 서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 차례. 하늘의 명은 상이 뭐죠? 일정하지 아니하다. 예, 이게 하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은나라 선비라든가 군인이 아주 뛰어난 그 선비들이 굉장히 많은 은나라 선비들이 관해서 경이라고 하는 건 주나라 수도에서 장차 주나라 수도에서 제사를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뒤에 가서 요 관은 풀이하겠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인불가위 중냐니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예요. 인불가위 중냐니 이게 뭐죠? 인자 무적 이 뜻이에요. 인자는 가히 무리가 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인자에게는 무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도 맞죠. 인자는 적이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인자도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마음이 넉넉해서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인자라도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해석은 그게 아니고, 인자에게는 적이 될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 임금이 인을 좋아하게 되면은 천하에 적이 없게 된다.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적이 될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죠? 예, 이게 더 현실적인 얘기예요. 자, 천명미상이 뭘까요? 하늘의 명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소리예요. 하늘의 명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항상 된 것이 아니다. 고려가 올바른 정치를 했다가 예, 국운이 쇠해가지고 조선으로 됐잖아요. 이게 바로 천명미상이에요. 조선이 500년 동안 잘 해먹다가 결국
국가 어떤 그 행정이라든가 정치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외세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를 뺏겼잖아요. 일제에게서 나라를 뺏겼잖아요. 이게 바로 천명지상이에요. 중국 역사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맹자가 인을 좋아한다는 게 그냥 허허 마음만 좋고 그냥 백성들한테 그냥 잘해주는 게 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임금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회초리 안 들읍니까? 잘못을 범하는데 야단 안 칩니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게 인이에요, 여러분. 헤헤거리고 하하거리고 국민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인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인군이 인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한테 오해도 받고 원망도 들을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 길이, 가야 하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면은 국민의 뜻에 저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추진을 해야죠. 그게 바로 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런 인 나오고 맹자가 뭐 이런 말을 할 때, 아, 이거 뭐야? 이거 재수없다. 요즘 말하면 이런 말. 재수없죠? 이런 말. 인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맹자가 자꾸만 그랬잖아요. 발정시인. 예. 정치를 피는 데 있어서 인을 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그럽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추나추동이 알죠? 그게 바로 추나추동은 뭐냐면 하나의 일기가, 하나의 기운이, 일기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봄에는 약간 따뜻했다가 여름에는 아주 뜨거웠다가 가을 되니까 정말 사랑한 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겨울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정말로 막 춥고 살벌하죠. 이 하나의 기예요, 여러분. 인도 마찬가지예요, 인. 인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의로서 다스려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것을 그냥 나약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인자는 사람 안 죽입니까? 죄 지은 사람 형벌의 경중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죠. 인자니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심이 없으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여러분 노노맹자 그걸 이해를 못해요. 시는 대화 문항의 편이다. 맹자가 이 시와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문항의 이 구체적인 사례를 말한 것이다. 려라고 하는 것은 수다. 10만을 어기다. 후는 유 그냥 발어사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상사는 상나라 손자의 신하다. 려는 대어, 미는 달야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은사부민이라고 하는 건 부는 많고 그리고 미는 아주 이렇게 민첩한 사람들, 그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은나라가 망해서도 여러분 뛰어난 선비들, 지식인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늘이 이미 명했기 때문에 나라는 엎어져요. 고려 때도 여러분 고려 충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두문동 해가지고 두문동에 다 은둔해 가지고 70여 그 가죽 가구들이 거기 살았는데 나중에 그 태조 이방원이 가서 다 불질러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아무리 상나라의 그 후손들 가운데 뛰어난 충신 열사들이 넘쳐나고 넘쳐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나라 수도에 가서 제사 지낼 때 돕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고려 때의 충신 열사들 일부를 빼놓고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전부 다 조선에 또다 정치하는 일선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자, 과라고 하는 것은 종묘에서 제사하는 울창지주로서, 저도 이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울창지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술잔에 이렇게 술을 가득 담아가지고서 땅바닥에다 뿌려서 강신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상은 돕는다. 말하자면 상나라의 그 손자들이 아주 무리가 많아서 그 숫자가 10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건만은 하늘이 이미 주에게 천하로서 명했다. 예. 주나라한테 천하를 다스리라고 명했으니 바로 이것이 이 상나라의 손자들이 모두 주나라의 신하로서 복종한 것이다. 예. 냉엄한 현실이에요. 자. 그와 같은 이유는 천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덕에 있는 사람한테 천명은 돌아간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천명이 불쌍하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예. 천명이 불쌍한 가운데에 상이 있다. 고로 천명은 정해져 있는 거다. 천명 위상이지만 알고 보면 천명 위상이에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천명이 일정하지 아니한 가운데에 일정함이 있기 때문에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 정해진 게 뭐죠? 예. 덕 있는 사람한테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말장난 같지만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여가 등 이유로 상나라의 많은 백성들과 선비들이 부대하면서 많고 그중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들이 모두 다그 과헌지례를 잡아서 자 주나라 수도 호격 경사에서 왕이 제사 지내는 것을 도왔다. 맹자가 이 시를 읽음으로 인해서 말씀하시되 인을 두는 자는 비록 10만 주중이 앞에 있을지라도 능히 인자한테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인자무적이에요. 고로 국군이 인을 좋아하면 반드시 천하에 대적하지 못하는 것이다. 불과 유증이라는 것은 무리가 될수 없다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쓰죠. 난이형 난이제. 난형 난제라는 말 쓰죠. 형제가 누가 형이지 누가 동생 되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라는 거예요. 예. 형 되기 어렵고 동생 되기 어렵다. 예. 오늘날에는 용부적어 천하의 불이익하나니 자, 천하의 적될 수 없는 것, 적이 없기를 바라면서도, 없기를 바라면서도, 무적하기를 바라면서도, 인을 하지 않으니, 이대 정치를 하지 않으니, 이것은 뜨거운 것을 잡고서 찬물에 씻지 아니한 것과 같다. 예. 시에르기를 수능 집렬나야 서불이 탁일이요 하니라. 예. 이게 이제 시에 있는 말이죠. 여러분 그냥 시만 봐가지고 수능 집렬나야 서불이 탁일이 이건 보면 그냥 잊어버려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맹자와 같은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딱 보고서 이와 같은 것을 유추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집렬나야 서불이 탁일이 누가 능히 뜨거운 것을 잡고서 바로 물로서 찬물로서 씻지 아니하리오.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맹자는 이것을 이렇게 유추하죠. 용무적어 천하의 불이익이라고 다. 예. 수명어 대국한테 명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는 것은 무적어 천하를 바라는 것이다. 이에 대국을 모범 삼아서 모범 삼으면서 삼고자 하면서 문왕을 모범 삼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인으로서 하지 않는 것이다. 시는 대하의 그 상류지 편이다. 선은 그냥 어사다. 아무런 뜻이 없어요. 예.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원래는 가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가서 찬물로서 씻지 아니하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여기서 어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예. 말하자면 누가 능히 저 뜨거운 물을 잡아서
물로서 스스로 그 손을 씻지 아니하겠는가? 이 장은 말하자면 능히 불능자강하고 능히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지도 못하면 하늘이 명한 바를 들어야 되는 것이요. 자, 덕을 닦고 이능을 행할 것 같으면 천명이 바로 나한테 있는 것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것, 자강하는 것, 스스로를 강하게 한다는 게 이게 그냥 정신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죠? 지도자는 자기 마음 다스리라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른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자기 마음 다스리고 자기 주위의 가족이라든가 건사하면 그것이 바로 자강이죠. 신분에 따라서 자강하는 것이 다 다르죠. 지금 현대에 있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CEO라면은 그분들이 자강하면은 뭐 마음이나 닦고 인의 예지를 닦고 그럽니까? 아니죠. 세계 정부에라든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의주시하고 전쟁이 나면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것 또한 자강이죠. 이런 말들을 제가 주제 넘으면 추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글을 읽거나 말아요, 여러분. 맹자가 말하기를 불인자는 가히 더불어서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은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안기위 이기제하야 낫기 소이 망자는 자. 위태로움을 편안하게요. 앞에 부르닥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허허허 헤헤헤 거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낫기 소이 망. 그 망하는 이유를 그냥 즐겨버려요. 불인이 가여원이면 어질지 못하는데 가히 더불어서 말할 수 있다면 어찌 망국과 패가가 있겠는가? 멋있죠? 이런 말. 정말 맹자다운 기상을 느껴지는 거죠. 안기 이기제는 그것이 위험과 재앙됨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편안하고 이롭게 여긴다는 거죠. 안주해버리는 거죠. 소위 망자라고 하는 것은 황폭하고 음악해서, 어떠한 그 폭압 정치라든가, 이렇게. 음탕하고 놀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에 이른바 소위 치망지 도가 되는 것이다. 불인한 사람은 사설의 그 사욕이 고패하고 견고하고 이렇게 가려져서 그 본심을 잃어버린다. 고로 전도착란한다. 위아래가 막 뒤집어진 게 전도착란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지를 위에다가 입고 위에 입는 것을 바빠가지고 바지 입는 거 이게 전도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원래 뜻은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음에 이르니 소위 그 충언으로서 고하지 아니해서 마침내 그 패망에 이르게 된 거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에요. 뭐, 저한 사람이 걱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은, 꿈에서 깨어나야 돼요. 꿈에서. 꿈에서. 요즘에 뭐, 무슨 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꿈에서 깨어나야 돼요. 무슨 꿈을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정계 그리고 방송 신문 언론이죠 언론 또는 종교 시민사회 시민단체 일부죠 이런 데서 전부 다 여기에 그냥 빠져들어가 가지고 참, 걱정이죠? 자, 멋있는,
예,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글은. 예, 여러분 이 글을 외워두세요. 멋있는 글이에요. 자, 어떤 어린아이가 노래 불러 말하기를. 창랑지수 청해여던 가이 타가영이요. 창랑지수 타케여던 가이 타가족이라 하야느. 자, 공자가 하루는 집에 있는데 밖에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동요처럼 노래를 부르는 게 이게 예, 유명한 그 당시에 있었던 적이에요. 노래예요. 창랑의 물이 깨끗하거든 내 갓을 씻을 것이요. 창랑의 물이 더럽거든 가히 내 발을 씻으리라. 이 얼마나 당연하고 쉬운 얘기죠? 그런데 공자는 소자 청자라 청사 탁경이요 탁사 탁족주 일어서니 자취자라. 딱 해보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자, 창랑은 물의 이름이다. 영은 가시다. 예. 소자는 이제 제자들을 말한 거야. 야, 얘네들아, 저 노래 소리 들어봐라. 깨끗함에 이의 갓을 씻고, 예, 더럽거든 이의 발을 씻는다. 자취진.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물이 청탁하는 것에 스스로 취할 것이 있게 된다. 성인은 성인심통. 소리가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에요. 예. 공자는 그냥 소리 딱 들으면은 바로 그것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성인심통. 예. 그래서 지극한 이치가 아님이 없어. 성인심통에가 소리가 들어오자마자 마음이 통해가지고 그것이 지극한 이치가 아니었으니 이와 같은 이유에서 가히 볼 수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 그 해석을 차류를 가견이다. 이유를 가히 볼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유에서 가견이다. 이렇게 했죠. 이와 같은 유에서 가히 볼 수가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예. 그러니까 이것도 글이 조금 길게 써야 되는데 압축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것도 이렇게 딱 보면서 그 의도를 잘 알아야죠. 이와 같은 유의에서 가히 알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다. 자, 성의심통에서 무비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야, 여러분, 이거 쉬운 글이니까 외우세요. 예. 이게 구론의 어부사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고문진보에 보면은, 예. 첫 번째가 이소경이고 두 번째가 어부사가 나와요. 초나라, 예. 마지막에 그 사람은 시인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저기 정치했던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쫓겨나가지고 삼녀대부로 쫓겨나가지고 예. 결국은 자살해서 죽죠. 예. 초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어부사에서도 인용을 했어요. 창랑지수 청해여던 가히 타 아영이요. 창랑지수 타케여던 가히 타가족이다. 예. 무릇 사람이 반드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업신 여긴 이후에 다른 사람이 업신 여기며 어떠한 가문에 있어서 반드시 스스로 그 집안을 훼손시킨 이후에 나라 사람들이 훼손하며 어떠한 국가도 마찬가지 반드시 스스로 벌한 이후에 다른 사람이 벌할 만한 벌을 당할 만한 짓을 한 이후에 다른 나라 국가 사람들이 침범하나니 예, 이것이 이른바 자취지다. 예. 태가배와 이거 앞에서 했던 거죠. 또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태가배와 천자걸은 유가이원이와 자자걸은 불가발이라 하니 이것도 서전에 나온 거죠. 예. 하늘이 지은 재앙은 오히려 가히 피할 수가 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지은 잘못은 피할 수가 없다. 불교에서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과론이죠. 예, 인과론. 인과라고 하는 말이 불교적 용어지만 인과는 현상에서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인과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이것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인과론으로 볼 수가 있죠. 성경에도 여러분 인과론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니까 인과라고 하는 용어가 불교적 용어지 인과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서 누구나 경험되어지는 하나의 일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인과가 반드시 어떤 원인에서 A라는 원인에 의해서 B, A라고 하는 결과가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해석이 전편에 보인다. 이 장은 심존즉 득실의 길을 살필 수 있다. 심존하면은 심이 불존하면은 자 존망이 드러나는데도 판별하기가 어렵다. 여기서는 주자가 기라는 말을 썼잖아요. 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무나 못 봐요. 군자, 지식인 이상만이 이 기미를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 결과 드러난 것,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미 확 세상이 드러난 거, 이 존망이 드러난 거예요. 이때도 능히 부전한 판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드러났는데도, 자, 우리가 한의사는 뭐죠? 항상 병의 기미를 보는 거죠. 병이 그 조짐을 보는 거잖아요. 이 기라고 하는 건 조짐이에요. 병세에 의해서 어떤 병증을 보고서 병세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조짐을 봐야 돼요. 이거를 상한론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한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드러난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의사들은 항상 그 조짐에서 병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심해질 건가, 이런 것을 미리 판단해 보이는 거죠. 상한론 우리가 공부한 맨 뒤에 가면은 주교 석고탕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세요. 그 하찮은 그 절이거든요. 대병 차후에 여러분 큰 열병을 앓고 나서도 미열이 조금 존재하고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 보름, 한달 이렇게 진행되면은 만성적으로 됐을 때 요즘 말하면 그 사람이 폐렴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완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기침하게 되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체중 감소되고 거기에 그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기예요, 여러분. 몸이 바싹바싹 마르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꾸만 그 보양지지 썼다가 하는 거 절단 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후세에서 말하는 자음강화탕류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을 통해 가지고서 득실의 기, 여기는 기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드러난다. 드러나는 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보죠. 병이 이미 확 드러났을 때 심해졌을 때 누구나 다 알죠. 그러나 병이 아직 심해지지 않았을 때는 병세를 아는 사람만이 그 조짐을 보는 거예요. 상한론은 글이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병세의 관점에서 글을 봐야 된다. 병세. 병세의 관점에서 이 기미를 조짐해서 병이 놓쳤을 때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죠. 아, 그런데 현실은 쉽지가 않죠. 의사가 좋은 얘기를 해주면 환자들은 아유, 저놈이 약 팔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도 말을 해둬야 되는데, 저도 이제는 귀찮아서, 에휴, 내가 뭐 욕먹을 이유가 뭐가 있나. 손가락질 받을 일이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필요한 경우, 이거 방치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얘기는 해드려요. 요즘에 다시 그냥 해서. 왜? 그게 이제 우리 저희들의 본분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무슨 그런 양방의 어떤 지식은 뭐 거의 전무하지만, 상한론에 그 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심취해서 한 몇십 년을 봐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병이 되겠구나라는 걸 아마 대부분의 한의사는 다 아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환자하고 우리가 신뢰성이 많이 깨진 부분도 있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